소재 자체는 굉장히 많이 본 소재인 듯 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정말 다른 내용으로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. 다이어트는 그냥 하나의 이 드라마를 끌어가는 소스였던 것 같고요. 오히려 그냥 로맨틱 코미디, 사랑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다행이네요. 네. 맞아서. 네. 김영호란 인물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. 뭔가 그냥 되게 따뜻하고 누군가를 포옹해줄 수 있고. 네. 오 마이 미너스 전에 광고 모델로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을 때 반갑기도 했었고요. 그 전에 한 번쯤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많은 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. 그래서 더 반가웠고 편했던 부분도 있고 워낙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굉장히 편했고 또 재밌었기도 했었어요. 그리고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. 또 배우가 어떻게 하면 이제 드라마에서 두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조금 더 탄탄해질 수 있을까 라는 같은 고민을 했어서 서로 의지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. 마음에 들었던 장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은 준이 영어를 안아주는 신들이 꽤 있는데 그런 신들이 굉장히 좋았어요. 재밌는 씬은 너무나 많았고요. 네. 사실 너무 많은데? 저희는 남자, 여자 주인공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까이서 하는 대사들이 많았는데 당연히 설레죠. 네. 긴장도 되고. 참아야 될 신은 참고요. 참지 말아야 될 신은 굳이 참을 이유가 없죠. 네. 일단 특수분장 했을 때 운동할 때 스킨십이 조금 있었는데 사실은 몸에 뭐를 넣고 있어서 그 느낌이 전달되지는 않았어요. 근데 이제 화면을 보니까 저는 현장에서는 못 느꼈지만 오히려 그 두 캐릭터의 케미가 보여서 오히려 방송을 보면서 조금 설렜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주은과 영호가 멜로가 붙으면서 스킨십이 그러니까 주은이가 의도적으로 하는 스킨십이 많았었는데 저는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. 기존에 많이 보여드렸던 캐릭터가 아니라 여자가 뭔가 주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원했던 것 같아서 연기하면서 재밌기도 했고 소지섭 씨도 세상에 없는 캐릭터라고 여자 캐릭터라고 하면서 되게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고 오히려 좀 가끔은 웃음이 나와서 엔지도 나와서 즐겼다기보다 저희 둘은 그냥 계속 어떤 드라마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
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까에 대한 고민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녀 배우가 만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킨십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서로 했기 때문에 서로 뭐 더 하려고 막 오히려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.